천천히 빼다 보면은 이 클럽의 무게를 100% 이렇게 이겨내면서 백스윙을 해야 되거든요. 무게가 있기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. 오늘 레슨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. 안녕하세요, 송단펄입니다. 제가 오늘 레슨을 하면서 어떤 한 회원분의 백스윙 템포만 좀 바꿨더니 거리가 갑자기 20m가 늘어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.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거리도 늘었는데 공을 맞추기가 굉장히 쉬워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어떤 부분을 교정했는지 같이 알아보실게요. 아까 말씀드린 회원분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 계속 필드만 나가셨대요. 이제 돈 내기를 계속 치다 보니까, 돈 내기를 치면은 일단 공을 살려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방향성에 집착을 하게 되고, 그렇게 계속 치다 보니까 클럽 스피드가 점점점 줄고, 내가 예전에는 거리를 한 240-250m 보냈는데 요즘에는 드라이버 200m 넘기기가 힘들다고 해서 레슨을 받으러 오신 분이었어요. 일단은 살려야 되다 보니까 정교하게 치려고 하죠. 이 클럽 페이스도 이렇게 스퀘어로 맞춰야 될 것 같고, 신중하게 쳐야 되니까 스윙이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가는, 백스윙을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임팩트 딱 이렇게 공을 치시는 그런 스타일로 스윙을 했었어요. 자, 물론 이렇게 하면은 공을 좀 더 정확하게 칠 수는 있겠죠. 자, 그런데 스윙이라는 게 목적이 가급적 적은 힘으로 멀리 보내는 거거든요. 클럽을 좀 가볍게 해서 스피드를 올릴 줄 알아야 되고, 이 샤프트의 텐션을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.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. 제가 엊그저께 집에서 생수시켜서 이렇게 생수를 어딘가에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. 그럼 예를 들어 2리터짜리 6개 묶음 생수가 있잖아요. 그럼 그 생수를 제가 이렇게 들어서 어딘가에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그럼 제가 이 생수를 잡고 천천히 이렇게 들어서 옮기면은 엄청 무거울 것 같아요. 제가 그런데 이 생수를 처음에 번쩍 이렇게 들어서 놓으면은 처음에야 좀 힘이 들겠지만 거의 정점에서는 이 무게가 거의 안 느껴지겠죠.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팍 드는 게 좀 더 가볍게 옮길 수 있을 거예요. 스윙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. 백스윙을 할 때 뭔가 이 클럽 페이스가 틀어질까 걱정이 돼서 천천히 빼다 보면은 이 클럽의 무게를 100% 이렇게 이겨내면서 백스윙을 해야 되거든요. 가볍다면 가벼운 무게인데 생각보다 무거워요. 그러니까 이거를 천천히 이렇게 들려고 하다 보면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. 근데 반대로 아까 생수를 번쩍 들듯이 이 초반 구간을 막 빠르게 하면은 클럽이 굉장히 쉽게 올라가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클럽을 좀 가볍게 만들 줄 알아야 백스윙 때 몸에 회전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. 천천히 해서 이 클럽 무겁게 가져가면은 몸 회전이 잘 되질 않아요. 오늘 레슨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. 빠르게, 천천히, 다시 빠르게. 이 템포를 가장 잘 하는 선수가 저는 로리 맥길로이라고 생각해요. 스윙을 보시면은 이 테이크의 구간이 엄청 빨라요. All the time. I can vouch for that because I'm right next to him. The greatest drivers.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본인 스윙을 한번 정면에서 찍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. 생각보다 이 테이크웨이 구간이 느린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천천히 빼면은 뭔가 이렇게 틀어지는 게 좀 덜하긴 하겠죠. 근데 우리는 이 클럽을 들고 강하게 휘둘러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면이 틀어지는 거를 방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이 클럽을 확 들어서 휘두를 줄 알아야 돼요. 그러면 이 클럽을 빠르게 휘두를 때 어떤 부분이 느껴져야 되냐면은 손으로 이렇게 빠르게 든다기보다는 이렇게 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Greatest drivers. 이 테이크어웨이 구간을 빠르게 들고 정점에서는 반템포 쉬어주고 천천히 가다가 탑에서 급하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테이크어웨이 구간은 좀 빠르게 가더라도 정점에서는 이렇게 반템포 쉬어주는 느낌이 있어야 스윙 리듬이 일정해진다는 거죠. 그리고 그런 리듬으로 스윙을 해야 이 샤프트가 휘어졌다가 펴지는 그런 타이밍도 일관되게 가져갈 수 있고요. 그래서 연습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클럽을 빠르게 빼는 게 처음에 좀 힘드시면은
얘를 좀 앞으로 뺐다가 들어보시는 거예요. 앞으로 뺐다가 들면은 이 구간, 이 정도의 구간을 빠르게 빼기가 쉽죠. 빼고 휘두르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테이크어의 구간을 좀 빠르게 뺐다가 빼고 치고 아니면은 뭐 이런 로프를 활용해 보셔도 좋아요.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올리면은 이 로프가 내 몸을 휘감는 느낌이 없거든요. 그래서 초반 구간을 좀 빠르게 빼줘야 얘가 내 몸을 감고 얘가 감고 나면은 그 다음에 휘두르고 빠르게 천천히 다시 빠르게 이걸 안 사셔도 상관없어요. 긴 수건을 끝에 한번 묶어 주셔도 동일한 효과를 낼수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급한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템포에 적응만 되면은 오히려 정점에서 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오는 그 전환 과정이 굉장히 여유롭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평소에 몸 회전이 제대로 안 되거나 백스윙만 들면은 몸에 막 힘이 들어가는 그런 분들은 이번 레슨 참고하셔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. 지금까지 송단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